쟁고팔 배울도 없는데다가 사이가 뜨고 있어가지고. 아이고 두파티 두파티밖에 없네요. 할만하겠다. 아이가 민가 쪽에 4명 다 떨어지네. 씨. 저는 공장이란다. 작은 창고 쪽으로 땡길게요. 민가 쪽 가려고 했는데 민가 쪽에 4명 다 떨어졌어. 아니 무슨 배낭만 3개야. 오케이 M4. 뭘? 이번 판에 M4 한번 써볼까요? M4가 많이 나오네. 아 떨어지겠다. 오우씨 안 떨어졌네. 저 이미 다 쏘아온 것 같은데 저쪽은. 민가 쪽 견제하면 되겠다. 저는 파밍 충분하거든요. 저는 좀 아직. 어? 3레벨 헬멧이다. 쏘네요. 죽을 뻔. 아, 어디? 제쪽 방향에서 M 방향. M 방향. 아, 나 지금 이 샷건하고 백도 분인데 어디야? M 방향. 창고인가? 네. 그 벽 뒤에 있네. 어그로쟁이네. 다운? 뭐지? 라스트 원인가? 일부러 어그로 끄는 거 보면 그런 거 같은데요? 라스트 원인 거 같은데 최종적으로 싸우고 어그로 끌었거든요. 저를 안 맞추고. 그런 거 같아요. 굳이 파밍 안 하고 여기 넘어와서 어그로 끄는 거 보니까 라스트 원인. 친구 죽어가지고 그냥 빨리 저기 올라오. 커맨드 걸어나라고요?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어가지고 커맨드 계속하기 귀찮아. 커맨드가 뭐야? 아, 그 듀오 누구냐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스쿼드랑 거기에 이름 입력해놓으면 되긴 한데 그거 매판 끝날 때마다 바꾸는 거 너무 귀찮아요. 대용량 퀵드로우 있으세요? 없으면 드릴게요. 없어 지금. 아 나 진짜 라이프 론 왜 이래 오늘. 슈퍼점프야. 너 나랑 게임 안 한다는 줄 알고. 아니야 슈퍼점프. 슈퍼점프 때문에 심으럭 할 뻔했지. 눈 털었네. 혹시 초크 있으면은 초크 하나 좀 보여줄래? 초크요? 아 아까 끼고 있었는데. 차 들고 오시면 여기 앞에 파밍하면서 다리까지 가죠? 그 작은 집 엄청 많으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움프랑 AR 둘 다 사거리 100인데 AR이 왜 더 좋냐고요? 그거는 0점 사거리고 실제 총 사거리는 다르죠. 나 차 가지고 간다. 예, 실제 총 사거리도 다르고. 초크 있어요?
실제 총 사거리도 다르고 나이스. 탄속도 다르고 딜도 다르고 연사력도 다르고 AR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. 무조건 상황마다 좋을 뿐이지, 평균적으로 좋을 뿐이지, 활용도가 많을 뿐이지 AR이 움프보다 무조건 좋진 않아요. 잼도바이 시공 보내고 철권하 들어가신댔다고요? 효님 그거 장비 이번에 바꾸고 나면 잘하실 것 같... 1승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던데. 철권 재밌지. 여러분 모두 각권하세요. 진짜 1승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장비 바꾸시면. 예, 1승은. 아, 왜냐면 지금 너무 열악하거든요. 뭐가? 아, 거기 방송하시는 분. 환경이 너무, 제가 체험을 해보고 왔잖아요. 거기서는 진짜 몇 번을 해야 1등 하기도 보정, 힘든데. 아, 예, 드릴게요. 보장기, 데킥, 초크. 거기서 몇 번을 해야 1등 하기가 힘든데, 여기서는 첫 트 1등하고 막 1등 연속 1등하고. 아, 갈, 난 젖혔다? 아, 예, 갈 건 아니고. 각자 잘 갔다가? 아니, 어. 갈 건 아니라 그냥 여기 빼놨어요. 여기 M16 있고 스카 있고. 보정기 있으면 AK가 낫지. 보정기 있으면 오! 지금 형 쏘신 거 같은데. 체크. 와, 세 대 맞았는데 안 죽어. 쟤 저거 있다. 스나 있다. 스나 쏘는 애는 여기 위에 있었던 거 같은데. 네 위쪽에. 어디 있었냐? 방금. 집에. 집 담벼락에 있었어요. 바로 앞에. 그 W? 옆집? W? 오케이, 확인. 네. 체크했어요. 둘 다 저기 있는 것 같은데? 뒤쪽으로 빠진다. 어, 스나 쏘는 애 저기 있네. 저 255방에 한 300, 400? AWM이거든요? 맞으면 죽겠다. 몇 답이야? 네. 저 있다. 어디? 복상. 두 놈 나눠서 있네요. 포근이 형 바로 앞쪽에 한 놈 있고 통곡의 다리 안에 그 옥상에 한 놈 있어요. 오케이, 확인. 한 대. 와, 뒤질 뻔했네. 한 대 맞았어요. 저 상대 두 대 맞춰놨고 스나 쏘네. 와, AWM이야. 아, AWM. 에미사 같은데? 에미사 같아. 딜 보니까. 아닌가? AWM인가? 옥상에 아직 있어요. 내가 빼꼼 싸우면 불리해. 빼꼼 싸움 하면 안 돼요, 스나랑. 끝난데. 저희 자기장 좋거든요. 굳이 아직 안 건너도 돼요. 제가 돌아가서 쫄게요, 쟤를. 차 소리. 차 타고 합류하는 것 같은데, 제 쪽으로. 나이스, 하나. 둘, 오케이! 아니야, 다른 애. 어? 다른 애 같은데? 혼자 봤는데? 아니, 다른 애. 차 타고 온 애 말고 얘들하고 따로 같은데? 다른 애일 거예요. 조심하세요, 일단. 왜냐면, 같이 붙어있지가 않았는데. 아닌가? 다른 애 같은데? 같은 애인가? 같은 애 같은데? 얘들 팝! 무기를 보면 알겠죠? 일단 무기 한번 보죠. 15배율! 아, M24. 맞네. 얘 맞네요. 아, 맞네. 맞네, 맞네. M24나 먹어볼까? 하이, 좋아. 15배율 쓸데 없, 진짜 쓸데 없을 텐데. 아, 난 15배율 생각보다 좋더라고. 진통제 뭐 혹시 먹을 거 있어요? 저 먹을 게 없거든요. 어, 내가 줄게. 어딨어? 여기요. 어, 글로 갈게. 일단 저 지금 갑바도 못 바꿔가지고. 어, 고급상자랑 4배율 줄까? 없, 필요 없어요. 먹을 거, 먹을 게 필요해요. 쟤들 먹을 거 없었나요? 진통제.
하나씩 있어. 얼마 없었어. 쟤네도 먹을 거. 뚜껑도 일렙 뚜껑이고. 그지였네 얘들도. 그냥 M24 갖고 있다는. 그거 하나 15배율 M24 보급 먹고 다시아 들고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다시아 들고 여기 파란색 언덕 쪽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아예 지금 넘어가서. 근데 넘어가면 언덕 먹을 만한 데가 딱히 없어서. 그치. 15배율이 좀 별로 안 좋은 게 15배율 땡기고 100m 놓고 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. 15배율 땡기고 100m 놓고 쏘면 아무도 안 맞아요. 아, 다 위로 보고 쏴야지. 위로 보고 쏘든지 0점을 땡겨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안 익숙하다 보니까 0점을 얼마나 땡기는지 보통 잘 몰라서. 안 되면 일단 나 4배율 있으니까 4배율 놓고 가면 되지. 아, 어차피 야, 네가 차 끌고 와라. 저쪽에 있는 거 4배율 하나만 더 챙겨놔야겠다. 예. 4배율이 완전히 15배율이 바로 저격하기가 별로 안 좋아요. 바로 줌에서 저격하기가 너무 안 좋아요. 왜냐면 15배율을 많이 써본 사람 없거든요. 보급에서도 진짜 희박한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. 4배율이요 여기서? 솔직히 써본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. 그래서 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. 갑시다. 진짜 잘하는 사람도 15배율 안 써요. 왜냐면 그거 감 거기에 또 맞춰놓으면 나머지 8배율이나 이런 거 쓸 때 감이 또 달라져서. 아예 해안가 붙을까? 일단 여기 근처에 대기 타다가 자기장 보고 반대편 넘어가야 되면 해안가고, 아니면 여기 그냥 일단 자리 잡고 있죠. 여울 수도 있으니까. 저도 15배율 몇 번 써봤거든요. 저는 근데 스나에는 절대 15배율 안 끼고 써요. 어, 그래? 왜냐면 한 발 빗나가면 리스크 끄기 때문에. 15배율이 아까 말했듯이 감이 달라서 어디에 맞는지 모르거든요. 15배율 장점은 하나 있어요. 거리 측정하는 가늠자가 있어요. 가로로 줄 그어진 거 4개 있죠. 거기 사람 키 대보면 200, 300, 400, 500 이거든요 줄 4개 있잖아요. 거기 그 줄이 큰 거, 작은 거부터,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작아지니까 큰 거부터 해서 200, 300, 400, 500 이거든요 어떻게 할까? 가보죠. 이거 건너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안 건너가고 자리 잡고 있죠. M249 15. 아, 근데 M249가 AWM보다 더 맞추기 쉬워요. 탄속이 더 빨라서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애들이 안 죽었냐? 뭐냐?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럴걸요 아마? 아직도 43명이나 남았어 저 언덕 넘어서. 아, 언덕 넘어요? 아, 여기요? 지금? W? 어, 잠깐만. 아, 저기 바다 말씀하시는 거구나. 저기 멀리 있다. 잠깐만. 바다 옆에 보트 대져 있는데요. 어, 있다. 사람 있다. 어. 여기까지 몇 미터더라? 이 정도. 만나는 아, 맞게. 대충 감 잡았어. 저기 뭐야? 미친놈. 사람 없는 거 있어요? 없는 거 같은데. 어, 있어. 저기 있어. 잡았다. 오오 제가 뭐 먹었을까요? 제가 뭐 먹었을까요? 몰라. 굉장히 궁금하다. 저기 있어. 저기 협곡 사이 보이지? 네. 협곡 사이 중간에 껴있음. 저 뭐야 저거? 있어요 지금? 잡았지. 아, 잡으네요. 보급품에는 없어요? 보급품? 보급품 안 보여. 아, 저거 보급품 우리 왼쪽에 있는 거야. 네, 저거 바다에. 바다 옆에 보트 대져 있어요. 그 보트 옆에 전 잡... 살아없어. 아, 보트 옆에 잡으신 건 줄 알았는데 저 협곡이구나. 아니야. 저 시체 덜렁덜렁 거리는 거 아까. 어. 계속 어디를 쏘고 있는지 분명히 보급 쪽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. 어! 그 차 내려왔어요. 금방 그 협곡 쪽에. 아, 그 내려왔다고 차? 네, 파란색 다시야. 근데 사람은 안 타고 있는데? 뭐지? 와, 근데 이거 텍스처 로딩도 잘 안 돼 보인다. 소리 저쪽인데? 언덕 위에. 오케이 확인. 있나요? 언덕이? 저기 주유소 길 건너. 저거 너무 맞추기인데 움직이고 있어서. 주유소요? 아, 어. 저기
아니 4배율로는 텍스 로딩도 잘 안되네. 저기 한 명 있네. 오른쪽으로 뛰고 있네요. 보이겠는데 이제? 어 보인다. 아 못 맞춘다. 언덕 위로 올라가요. 뭐야? 저기 보트 찾아놔야 되거든요. 다음 갈 거 대비해서 제가 보트 찾아놓을게요. 일단 스나우고 계세요. 제가 다시 핫하고 한번 쓱 둘러보고 올게요. 뒤도 올 수 있으니까 뒤도 조심하시고. 제가 한번 지나가면 쓱 볼 텐데 그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. 해안가에 버기 있네. 얘가 저 보트 타고 갔는가 보네요. 오 자기장. 아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. 이거 가서 따개비에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다 그 다음 자기장이 수영으로 가자고? 네 수영으로 가죠. 왜냐면 보트 타고 가면 어그로 걸리니까 수영으로 갈게요. 차 타고 쏘면 좋은 점이 물 안에서도 총을 쏠 수가 있어요. 물 안에 차 타고 있으면. 물론 호흡이 딸려가지고 몇 발 못 쏘지만. 그니까 보트 누구예요? 어 야 보트. 어 나 칠 뻔했어. 두 명 타고 있는데 잡아주실래요? 너무 빠른데? 그 보급품 210 방향에 떨어지긴 하는데 저거는 먹고 가면 저희 죽어요. 와 나 저 소리 못 들었으면 죽을 뻔했어. 네 보고 있어요. 지금 와요. 뭐? 형치로 가는데? 형치로 가는데? 잠수하시면 돼요. 왔을 때 잠수했어. 나 치러 온다. 와봐라 바보 같은 놈들아. 와봐라 바보들. 쟤들 저렇게 포트 계속 타고 다니면 나중에 자리 안 좋을 텐데. 저 따라오세요. 저 올라갈 수 있는 언덕 알거든요. 잠수해서 오시면 빨라요. 어 가고 있어. 여기 지금 파란색 핑 있죠.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올라갈 수 있거든요. 400m밖에 안 되네. 저희 따개비 하고 있는 애들 있을 거예요. 조심하시고. 아까 근데 따개비 하려고 하는. 어 여기 있다. 330에 두 명 따개비 하고 있다. 아 바로 밑에 있네. 저기가 올라가는 길인데 두 명 대기 타고 있거든요. 근데 못 쏴요. 내가 스나로 잡을게. 못 쏴요. 각이 안 나와요. 쏠 각이. 그리고 저희 봤어요. 쟤들. 봤다고? 그럼 어떡하냐? 올라간다. 여기 말고 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없던 차원이. 네 없어요. 근데 지금 다음 자기장 저희 좋거든요. 일단 도핑하고 제대로 싸워도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 따개비 밑에 있거든요. 오. 일단은 도핑할게요. 얘들 아직 못 올라갔어요. 언덕 위에서도 쏜다. 저기 언덕 위에서도 얘들 따개비 쏴요. 저기 300하고 NW 사이 언덕 위쪽에도 두 명 있거든요. 근데 저희 여기 싸울 각이 안 나와요. 저희가 싸우러 가려면 저희가 대놓고 나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.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 쟤들 올라가는 법 모르네. 오 해안가 수영에서 왔다. 수영에서 왔다 얘들. 우리 수영에서 오는 애들 혹시 보세요. 있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수영에서 저기 와서 뒤통수 쳤어요. 통수 쳤어. 그냥 숨어있죠. 다음 자기장 올 때까지. 아 있었는데 아깝다. 다운. 따개비 한 명 커트했어요. 따개비 한 명 더 커트. 저쪽 지금 저기 올라가야 돼요. 이 8배율도 있네요. 시체. 제
제발 위에서. 어, 뭐지? 뒤에 뒤에. 어우 씨 깜짝아. 어 더 있다. 한 명 더 있다. 한 명 더 있다. 한 명 더 있어요? 아 저기 가야 되는데 지금. 그니까 파밍 조심하세요. 한 명 더 있어요. 어 저 있다. 다운. 이거 올라가야 돼요. 자기장 5초. 여기 왜 안 올라가죠? 아 여기로 가야겠다. 어떻게 올라왔니? 어휴. 짜짜. 아이고 꼈다. 아 제발. 못 올라오셨어요? 올라왔어 올라왔어. 어, 너무 아파. 앞에 한 놈은 처리했고 한 놈 더 있어요. 개 파티. 어 저 있다. 그 105방향 따개비. 어 봤어 봤어. 일로 아까 뛰어... 쟤네들은 내가 처음에 봤던 애들이야. 일로 뛰어오고 있어요. 저 피 좀 채울게. 잠깐만 나 이제 피 좀. 안 떨어지게 조심하세요. 내가 봐볼게. 스나 800 없네. 800 필요 그 없어요 이제. 있었나? 앞에 나무 먹어야 되거든요. 저희 15방향 연막 뿌리고. 아 씨발 뭐 일단 헤드샷. 오 나이스. 2대2 같은데 연막 뿌릴게요. 어 연막 시체 더 있으면 주워서 뿌려주세요.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 내가 갖고 있어. 20초? 시체는 없었죠 더. 저 헤드샷인데 살렸을 것 같은데. 아 파.. 아, 다 그냥 누웠어요? 길이 아니고? 어 어? 그러면 이거 2대2 일단 그래? 달릴게요. 그렇네요. 어 달린다. 해안가 쪽, 해안가 쪽 두 명. 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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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저희 자리 좋아요. 스나이드샷. 아, 나이스. 한 명 라스트 원 같이 달렸거든요. 연막 쪽으로 올 거예요 아마. 이따 이따 보인다. 보여요? 얘들 와야 돼. 와야 돼 와야 돼. 자기장 걸려. 와야 돼. 언패모블 없이 와야 돼. 뚝배기 날리시면 돼요. 오는 거. 자기장 맞아 얘들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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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. 자기장 아니에요 쟤. 자기장 아니에요. 냅두면 죽어. 잔인해. 아우 너무 잔인해. 너무 제 전기구이 됐어. 너무 잔인해. 저 녀석이 바로 해안가 피카츄? 오산 피카츄 이런 해안가 피카츄. 아 너무 잔인해. 아.